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책 중에서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뭐 그 책 제목이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중국의 그 독특한 회사를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그 회사 이름이 텐진 어팔라지 컴퍼니. 우리말로 하면은 텐진 사과 회사. 벌써 이게 회사 이름부터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 이름 그대로 그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사람이 이제 살다가 사과할 일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저런 껄끄러운 상황 때문에 이제 직접 사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일이 생기면 이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저 대신 좀 사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 보니까 막 아주 그 전문 분야의 여러 그 전문가들 또 언변이 뛰어난 사람,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의뢰인 대신에 이제 사과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데가 바로 이 텐진 어팔러지 컴퍼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그 책을 보면서 글쎄 아무리 그 언변이 뛰어난 직원이 가가지고 대신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게 통하겠습니까? 아마 그 회사는 좀 이따가 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으로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세상이지만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책 제목 그대로예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불쑥 떠올랐던 게 옛날에 그 인터넷에서 읽었던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덟 가지 그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지만 친구의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는 그 책 제목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 여덟 가지 항목을 보면서 이 돈으로 집은 살 수 있고 침대는 살 수 있고 시계는 살 수 있고 책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돈으로 이 평안을 상징하는 잠은 살 수가 없고 건강은 살 수가 없고 생명은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것을 추구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 뭘 추구하느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질적인 것밖에는 추구하는 게 없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지금 저질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절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다면 내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제 신앙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자세, 이 마음의 동기,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압축하면 딱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많은 걸 요구하시는데요. 그걸 다 압축하면 딱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액기스는 딱 하나예요. 너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 묵상을 하다가 가끔씩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목사, 네 마음을 다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고 한다면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와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 마음을 주고 이 마음을 받는 일을 귀히 여기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원하는 거 정말없습니다. 가끔씩 후배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그 저를 찾아와 가지고 막 그 무슨 홍삼 액기스 같은 거 사갖고 오면은요, 그게 뭐 별로 반가운 정도가 아니고 전 너무 싫어요. 그게 돈도 없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뭐하러 이런 걸 비싼 걸 마음으로 그냥 환불해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무슨 손에 들려진 그 선물이 반가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반가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가끔씩 이제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 유학가 있는 제가 아끼는 후배인데 아 참 고맙게 늘 제게 마음을 줘요. 메일로 근황을 소개하고 목사님 힘들 때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이렇게 이렇게 제가 참 회복이 됐습니다. 막 그런 격려의 글도 보내오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제게 마음을 주던 교역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유학 생활을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해가지고는 또 이제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또 메일을 나누고 그렇게 마음을 주는 교역자가 있었는데 이제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왔는데 교회가 이제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뇌를 하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완전히 맨땅에 헤딩하기예요. 후원해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으니까요. 자기 집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 번 그 과정에서 저를 찾아와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즈음이에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놀랍습니다. 아, 분당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엄청난 돈이에요. 1억 원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 어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우리 사무장을 통해 가지고 교회 헌금에다가 접수를 하고 그 권사님께 여쭈어봤습니다. 권사님 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 어디다 쓰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퍼뜩 떠올랐던 게 그 후배 교역자였습니다. 지금 이 개척을 하고 자금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요긴하게 이 헌금이 쓰이겠나. 또 그분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권사님께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좋네요 그렇게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막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바로 그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이제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헌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권사님의 목적 헌금이니까 이거는 바로 이제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계좌 이체로 헌금해 주겠다고 그렇게 잘 전달이 됐습니다. 아 근데 그러고 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딱 그렇게 1억 원이 전달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더 이상 저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전화도 안 오고 메일도 안 오고 뭐 찾아오지도 않고 가끔씩 소문으로 이제 아, 교회가 잘 되고 있다 또 워낙 또 신실한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아, 날 위해서 그래주는 거지 바쁘고 그러니까 자기라도 날 배려해 주느라고 그런 거지라고 억지로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매일 한 통 보낼 수 있는데 아니, 계속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자꾸 내 마음에서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나쁜 공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애당초 나라는 인격을 귀히 본 게 아니고 나 큰 교회 목사니까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떡을 쳐다보고 처음부터 다가온 건가? 이런 그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못된 생각까지 제 마음에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 일이 떠올랐던 것은요. 그 목사님에 대한 마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에 대한 원망을 내가 지금 말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다 정리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에게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내가 하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날도 이제 마음이 좀 섭섭해지는 생각이 들던 그 어간인데 불쑥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혹시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가 아닐까? 이게 여러분의 태도 아닙니까? 수능 시험을 앞에 놓고 있으면 막 득달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주시옵소서, 찍는 것마다 다 맡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수능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끝! 뭐 연락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아닌가? 하나님이 이찬수 목사에게 이런 모습을 혹시 섭섭해하지는 않을까? 이게 저에게 너무너무 큰 교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목사님이 고마워지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교훈을 내게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이 교훈을 얻게 됐구나.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떡 잘 보여가지고 저거 내가 얻어먹어야지, 또 반대로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회초리가 무서워가지고 지옥 갈까봐, 그거 아니에요.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고백을 해드려야 돼요. 저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떡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회초리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는 내용들이 열거가 되는데 그 모든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바로 이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 2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리라. 네 몸에 새기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못 지키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동기.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그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자 하는 모든 그 이면에는 내 마음을 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신앙생활에서 기인한다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더 선명하게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또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걸 다 다른 말로 요약하면은 네 마음을 다오, 네 마음으로 행한 할례, 네 마음으로 지키는 율법, 네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행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반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학기를 전체를 요약해서 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던져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쭉 읽다가 보면은 바울은 지금 이 할례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할례가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할례는요, 창세기 17장에 그 유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가 뭐냐?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다음 보세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관계 아닙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고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할례예요.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의 유래가, 할례의 출발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할례라는 종교 의식을 통해 뭘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 의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 관계 맺음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격,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야지 그럼, 내가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야지 그래야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의 흔적을 자기가 보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지. 본문의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할례 행위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자꾸 관심이 가다가 보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나, 이 할례 자체가 하나의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마음은 없어도 되고 할례 받기만 하면 난 저절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나 천국 간다. 하나님은 지금 할례를 통해 내 마음을 다오 그걸 원하시는데, 마음은 못 주겠고요, 원하니까 내 할례는 받았습니다, 됐죠? 더 요구하지 마세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할례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요, 유대인들이 할례와 관련해서 그 범한 게 뭐냐,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할례와 관련한 유대인들의 잘못, 첫째, 그들은 할례를 혈통적 우월주의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는 거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들은 자기 민족이 할례를 갖고 있다는 거, 이거를 혈통적 우월주의로 전락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뜸 하는 응수가 뭐냐, 바로 그 다음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이 율법과 할례를 혈통적 우월감으로 전락시켜서 얼마나 교만해 있는가를 지금 볼 수 있는, 그들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이런 혈통적 우월감에 빠져있는 그들에 대한 세례 요한의 그 무서운 질책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겠거니 생각하고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끝까지 종교적 그 혈통적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뭐하고 있느냐, 정신 차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요, 저 같은 목회자나 장로나 또 권사나 혹은 모태신앙 5대째 예수 믿고 이런 분들에게서 찾아오기 쉬운 안타까움이 이 우월주의, 우월감 아닙니까? 난 이런 사람인데, 난 목사인데 말이야,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예수 믿은 지 지금 한 달도 안 되신 분이나 저같이 55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된 사람이나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할례와 관련한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냐? 그들은 할례를 종교적 형식주의로 전락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래요. 표면적 세례가 세례가 아니래요. 제가 물로 베푸는 이 물 세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 세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의 그 마음을 받는 거지 물로 찍어 바르는 그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세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예배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 전 신앙 영역을 이 잣대로 돌아봐야 되는데요. 점검해 볼 게 참 많습니다. 제일 먼저 점검할 게 예배예요. 예배.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온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 저는요 지난 5월 달에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가를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놀랍게도요 온 마음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가 어느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부흥에서 내가 본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잠실 주 경기장 토요일 저녁 비틀즈의 원년 멤버인 폴 맥카트니 공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런 거구나 내가 발견을 한 거예요. 폴 맥카트니라는 유명한 그 비틀즈 멤버 가수가 70몇 살 되신 그 어른이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날 잠실 주 경기장에 4만 5천 명이 모였대요. 다녀오신 분 계시죠? 손들어 보세요. 계시잖아요. 그날 목쉬라고 막 맥카트니를 찬양하신 분. 그날 4만 5천 명이 입추에 여지 없이 들어차 있는데 폭우가 쏟아지 폭우. 막 폭우가 비가 조금 온 게 아니고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잠실 주경기장에 여기처럼 지붕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비를 고스란히 다 맞으면서 3시간 가까운 시간 떠나가는 사람 없이 그냥 그 사람의 공연을 듣기만 한 게 아니고 떼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만 5천 명이 합창을 부르면서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온 정성을 다하여 그를 경배하며 찬양했는데요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신문을 딱 폈는데 그 기사가 대문짝같이 나왔더라고요. 하필 그 전날 말씀이 잘 안 풀리고 그래가지고 막 조는 사람 있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심란하던 차에 이걸 보니까 더 심란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사는 설교가 이렇게밖에 안 되고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맥카트니는 그 우중에 4만 5천 명이 그를 찬양하고 경배를 하고 얼마나 맥카트니가 흐뭇했는지요. 전 세계 공연을 다니는 이분이 그 잠실 그 공연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하나 결심했습니다. 좋다. 오늘 이 시간부터 맥카트니는 내 라이벌이다. 내 생애에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맥카트니가 공연하며 보여주었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게 어떤 건가를 내 한 번이라도 내가 구현을 해볼 것이다. 그렇게 라이벌로 삼고 5월에 결심했는데 지금까지 구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내 5주 설교를 쉬면서 뭐가 문제인지 좀 곰곰이 좀 생각하고 올게요. 여러분은 또 그거 깨닫게 전에는 오지 마세요. 뭐 그러지는 말아주시고요. 아, 이게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제가 좀 초라하고 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이렇게 어렵나. 그래서 내가 당회를 하다가 장로님들께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참 착하신 한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위로해 줬습니다. 목사님
그 공연은 몇 년에 한 번 있는 건데 목사님은 매주 인도하는데 힘내십시오. 참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하고 따르는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해도 마음이 거기에 쏠려지고 마음이 들여질 때는 피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피가. 우리 지붕 뜯고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헌금과 관련해서 세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헌금 주머니 안 돌린다. 아, 지금 믿음이 약하고 아직 헌금할 그런 신앙이 없는데 그 주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뭐 11조니 뭐 감사헌금이니 헌금을 내가 주부에 이름 안 낸다. 뭐 하나님께 드렸으면 뭐 사람에게 이거 왜 알려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내가 헌금 강요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때는요, 제 안에 무슨 자신감이 있는가 하면은요, 헌금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똑똑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좀 강요한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지 당연히. 그러나 제가 믿는 게 뭐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안에 폭포수처럼 부어지면은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지난 13년 헌금 주머니 한번 돌린 적이 없고, 우리가 그 주보에다가 명단 쫙 낸 적 없어도요, 예산 없어가지고 일 못한 적 없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복지 담당하는 그 이웃 사랑 담당하는 목사님께 내가 확인해 봤습니다.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지금 긴급 구호 헌금, 또 이삭죽기 헌금, 이런 명단 하나 밝히지 않는데요, 넘치도록 넘치도록 제 헌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면서 결심했던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임직 예배를 드릴 때 장로로 세워지고 안수집사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질 때 헌금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장로 3천만 원, 뭐 권사 1천만 원, 안수집사 1천만 원.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장로 된다고 권사 된다고 뭐 얼마 이렇게 할당하는 거, 그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4월 달에도 우리 교회에서 임직 예배가 드려졌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장로 후보, 권사 후보, 안수집사 후보 다 모아가지고 매번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날 또 되풀이했습니다. 헌금 교회가 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이 귀한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 헌금 드려야 된다. 단,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려라. 여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시는 걸 내가 아는데, 만 원만 하십시오. 천 원만 하십시오.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드려지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누가 헌금 얼마 한가를 뒤져본 적이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는 뭐 실제로 저는 뒤져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설교를 뒷받침해야 되니까 제가 사무장에게 메일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 임직 헌금이 지금까지 얼마 헌금이 들어왔나? 놀라지 마세요. 6억 6천만 원이 더 되는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한 명도 강요해서 어디 이름 나와서 한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린 헌금이에요. 우리 당회가 이 귀한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의논하다가요, 가평의 장애인 공동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에다가 이 헌금을 사용하자.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 저 땅을 밟게 될 텐데요, 저게 다 이런 사랑의 정신으로 세워진 그 공동체가 될 거예요. 뭘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까? 네 마음을 다, 주보에 이름 실지 않아도, 헌금 주머니 들락날락하지 않아도, 네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마음을 다. 여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계시면요, 저한테 문의 가끔씩 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다 갖고 계시다면 헌금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헌금 주머니를 만약에 돌린다고 치고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싶은데 헌금이 없으면 빈 주머니 넣었다 빼면 돼요. 그 금액을 하나님 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주머니에 조금 못 빼먹어가지고 안달복달하는 치졸한 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빈 주머니 넣었다 빼면 돼요. 아버지 드리고 싶은데 물질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묵상하셔야 돼요. 네 마음을 다오. 저는 지난 13년 동안 새벽에 3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고 어떨 때는 의사가 경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수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잠을 청해가지고 5시에 일어날 때고 있고 그러지만 확신합니다. 오늘 13년 동안 끝없이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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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달렸지만 지치지 않고 회복이 될 수 있던 원동력은 저 새벽이라고 생각해요. 새벽에 주님 앞에 네 마음을 다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이 종교적 형식주의가 아니라 이것이 왜 중요하냐? 능력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느 책 소개를 하는 글을 읽다가 깊은 생각에 빠진 적이 있는데요. 그 불교 책을 소개하는 그 소개서인데요. 그 책 제목이 흔들리는 마흔, 붙잡아주는 화두 이런 제목의 책인데 이 화두라는 단어가 이게 불교 용어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불교의 화두를 이제 그 현대적 언어로 풀어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소개하면서 그 수록된 책 내용 일부를 읽어주는데 참 이게 참 묘한 생각을 갖게 하더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수행자가 노 선사에게 물었다. 절벽에 매달려 있지만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노 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놓게. 그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또 노 선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수행자도 물었다. 벼랑 끝에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노 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내딛게. 그 절벽에 떨어져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를 소개하고요. 거기서 부연 설명을 붙여놓은 게 기가 막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론인 출신의 저자는 불교의 화두를 소개하면서 따옴표하고 날마다 펼쳐지는 일상 속에서 작게라도 죽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끌어낸다. 불교의 화두를 현대적 언어로 풀어낸 책이다. 내가 이거보다 깜짝 놀랐던 게 이 날마다 일상 속에서 작게라도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건 이게 우리 문장 아닙니까 이게? 저도 제 벽에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붙여놓고 맞아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 작게라도 죽는 연습을 해야 돼. 난 이게 우리 기독교 건 줄 알았는데 불교도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불교도 작게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 매달려 바둥바둥하지 말고 손 놓아라. 절벽에서 그냥 한 걸음 더 나가라. 떨어져라.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우리 건데 지금 이게? 이게 다 쓰는구나 다.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독교만이 아니고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게 다 날마다 죽노라더라고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욕심내지 말고 날마다 죽어라. 문제는 뭐예요? 불교 신자도 잘 안 죽어요. 기독교 신자도 잘 안 죽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면 기독교하고 불교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공통된 가치 목표가 있다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불교는요, 날마다 죽는 연습을 자기 고행을 통해, 자기 수행을 통해, 자기 몸부림을 통해, 자기가 결국은 몸부림쳐서 득도 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추구하는 방식이라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가 날마다 죽기 위해서 추구하는 방식은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불교와 다른 게 뭐예요? 우리 고행으로는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자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이것이 된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불교 신자들에게 니들 힘으로 안 됐지
너희들 노력을 안 됐지. 나 지금 되고 있잖아. 왠지 아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이거 보여주는 걸 실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안 돼요. 우리가 더 안 돼. 노력조차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들에게 상처받는 게 뭐예요? 설교 못해서 상처받습니까? 맨날 저 목사님은 강단에서 은혜로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맨날 설교했는데 자기에게 결정적인 일이 닥칠 때 그렇게 죽는 길을 안 택하고 비겁하게 사는 길을 택하는 그거 보고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면서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지금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요, 바울을 괴롭히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만 예수 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왜 할례를 안 받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할례 대신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기 나오는 흔적은 원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티그마는 뭐냐 하면은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한 그 소유권을 이제 확보하기 위하여 노예의 몸에 낙인 찍는 거, 이 도장, 이게 스티그마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할례, 육신의 할례보다 소중한 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살다가 상처받은 아픔의 흔적, 자격 없는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23살 어린 나이에 제가 시카고에서 갈파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부인할 수 없는 스티그마, 주님의 흔적으로 저를 여기까지 견인해 준 그 예수의 흔적이 오늘 저를 여기까지 가도록 해 주신 동력이라면 여러분에게 이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하다가 이 찬양 하나가 입술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나는 이 주님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 귓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해요. 네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우리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마음을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 바라나이다. 네 마음을 다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세요?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가장 고독하고 외로울 때, 너 가장 힘들 때 어떻게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왔으며 어떤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 흔적으로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기를 원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의 뜻을 알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다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할례는 베풀었지만 법은 행했지만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사라져버렸던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의 지적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어려워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드려지기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손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앞에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남는 것 하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내 마음을 다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눈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찬양 231번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한마디,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영원히 이 고백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으로 마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